컵이 너무 안 들어와. 이씨 나 망했나 봐. 했어. 150명. 자, 여러분 안녕 하세요. 티켓팅 성공 여부는 제가 비밀입니다. 그 동현이 콘서트 티켓팅 했지? 동현이 콘서트 티켓팅 했지? 어. 이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이제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고 있는 분당인데요. 여러분 분당에 누가 사는지 아시죠? 손태진이 삽니다. 자, 그래서 태진이를 공개합니다. 저 태진 씨. 와우와. 여러분 저 지금 식사 중인데요. 정말 그렇게 정말 만나기 힘들고 우리 인기 탑 슈퍼스타 고은성 섹시가이 고은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아이러니한 건 말이죠. 제가 이 식당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일주일에 네 번째 오고 있는데 한 번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서비스를 주신 적이 없는데 은성이와 함께 오니까 서비스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은성이랑 여기서 자주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태진이 형을 지금 하고 있어. 진짜? 야, 태진이 여기 나오라 그래. 판교 살잖아. 지금은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네. 헐. 통화가. 고은성님 슈돌이 나오나요? 슈돌이 뭐예요? 슈돌이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진이 형 지금 제주도에 있대. 여기가 공신이 형이 맛있다 해서 왔는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자, 고구마 피자. 고구마 피자인데요. 이 고구마 피자가 왜 고구마 피자냐면 고구마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치즈 피자 위에 고구마를 얇게 슬라이스한 피자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 까르보나라 그만 먹어. 내가. 자, 먹방. 자, 배경이 참 멋지죠, 여러분? 고은성보다 배경. 고은성보다 백형운. 백형운보다 배경.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할게 어딨어. 그 소리에 근원지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건데. 역시 우리 은성이 착합니다, 여러분. 느끼해. 느끼해 하면서 엄청 먹네. 알아서. 김치볶음밥 먹어. 아, 왜 이렇게 오늘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 아.
쉬는 날에 좀 많이 먹고 놀아줘야. 아, 하긴 그렇지. 맞아. 여러분, 오늘 6시에 제 음원 핑! 핑! 많이 들어주세요. 아직 은성이도 못 들어봤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못 들어봤어요. 나 전화했잖아. 어. 그 노래 잠깐 공개된 거. 형이 너. 나야. 형 아닌 거 같아. 나 아저씨. 나야. 주광이 형 목소리였어. 그럴 수 있겠다. 좀 비슷하게 소리 냈어. 맞아. 꿈에서만 그린 남자. 뮤지컬 노래거든요. 근데 이 소스 맛이 뭐랑 비슷한 거냐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먹어봐. 이거 라면 슈퍼 맛이야. 슈퍼 맛이야. 아닌데? 그건 칠리 소스. 라면 스프가 들어갔어. 그럴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난 분리할 때 언제나 팬한테 마이크를 넘겨. 너무나 라면 스프 맛이야. 근데 라면 스프가 만능 MSG잖아. 맞아. 그게 들어가면 다 맛있어. 아, 이게 누구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미안해. 오늘 제가 약간, 패션을 약간 좀 캘리포니아 스타일로 입고 왔는데 어떤가요? 캘리포니아 아저씨. 캘리포니아제.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만남이 어떻게 주선된 거냐면, 제가 어제 새벽 4시에 잠이 들어서 쿨쿨 자다가 한 12시 한 50분쯤 카톡 이게 온 거예요. 딱 봤더니 은성이가, 형 오늘 스케줄은, 나 차 수리 맡기로 분당 가는데 밥 먹을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그 카톡 보고 일어나자마자, 그래, 며칠에 올 거냐 해서 지금 바로 만나자 그래가지고 저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거를 편하게 어디다 놓고 우리가 마음을 놓자. 자, 글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Will you be the guest in Walker's concert?' 형, 동현이 형 콘서트에서 게스트로 나오네. 저는 피켓팅에 참전했는데 무슨 소리세요? 피켓팅 영어로 해야 돼. 'Nobody knows.' 동현이 형 콘서트 혼자 단독 콘서트? 7월. 머리결 안 좋아요. 염색과 잦은 다운펌으로 인해 굉장히 푸석푸석한 아, 동신이 형 머리결 좋아 보이는데. 왜냐면 기름 졌기 때문이죠. 머리 안 감고 그냥 모자 쓰고 온 것 같은데? 머리 까맣어. 은성님 외국어 배우기 취미이시죠? 아니요, 취미 아니에요. 와, 동현이 형 콘서트 5분 만에 매진 못해. 오! 난 30초인데.
동현아, 농담이고 진짜 축하한다. 와, 와, 진짜. 곽동현, 이야, 티켓 파워 진짜. 앵콜 콘서트 가야죠. 앵콜 가야죠, 앵콜. 2분이래, 2분. 5분이 아니고 2분. 오, 역시. 곽동현 콘서트에서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노래가 무엇인가요? 이번에 분명히 신곡이 나올 것 같아. 곽동현의 신곡. 그 동현이가 커밍아웃 하신 거 아시죠? 흑수리인 걸로. 아니, 그 흑수리 중에 한 명이 나야. 흑수리? 아니야, 너는 흑표범이야. 꼬리. 흑표범, 흑표범. 아, 나도 콘서트를, 공개 콘서트를 공개를 해야겠지. 해야지. 와줄까, 사람들이? 당연하지. 자, 여러분. 제가 단독 콘서트를 한다면요. 저는 난해한 언어들로 노래를 할 거예요. 외국어를, 외국어 아니 외계어를 배워서 빵상 음성 배우도 단콘 어떠신지. 전 사실 콘서트가 좀 두려워요, 혼자 하기에. 왜냐면은 이 뭔가 매진을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두려움. 다들 매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했다가 매진이 안 되면. 너는 매진 돼. 그리고 저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으로 공연을 할 거 합니다. 공연을 할 거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두 대와 목소리만으로 하는 콘서트. 무조건 모든 곡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순도르만 어쿠스틱 버전 부른 사람 있어요? 재즈 있어? 재즈 있어? 그러면 엘루체 바네스텔레 어쿠스틱 버전으로 내가 할게. 기타로 따. 그 기타로 따 하면서 재밌을 것 같지? 저는 일단 근데 뮤지컬을 열심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언플러그드 콘서트 내가 계획 중이야. 오, 상돈이 형, 그러면 우리 대전 사람 둘이 합쳐서 둘이 같이 하면 되겠다, 형. 나도 할래. 저도 할래요, 형. 상돈이 형네 파스타 가게 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식사 다 하셨습니까? 오, 세 분이서 하래. 상돈이 형, 고은성, 이동신. 괜찮은데? 이 트리오 조합 보고, 아, 진짜 팬텀에서 다시 돌아간다면 이 조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박상돈, 이동신, 고은성. 괜찮은데? 루나는 없었을지라도 나루 아트 센터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루. 아, 네, 진짜 이제 팬텀 시즌 2가 방송이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린 끝났어. 저희 잊지 마시고요. 잊을 거야. 네. 이미 잊었어. 시즌 2 때 저보다 더 흑소 같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고은성보다 더 섹시 아이돌 같은 사람이 나오거나 상돈이 형보다 더 흑해 꼬북 같은 사람이 나오더라도 무천도사가 출연할지라도 저희들 일기의 열정과 땀, 저희들의 그 어색했던 그 방송 매너들 뭐 잊지 마세요. 방송 매너. 난 되게 오픈을 많이 못했거든 방송에서. 왜 그랬어?
내가 잘 물어봤어. 내가 이참에 한 번만 말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방송 이후에 보여지는 저의 행보와 모습이 조금 대비되지 않나요? 방송에서는 저 되게 되게 매화상스러웠어. 아니야, 오히려 좀 이렇게 오픈을 안 했잖아. 진정성. 그러니까, 매화상스러웠다. 근데 그게 그 이유는 그게 서바이벌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중원디라고 치자면 생존만을 최우선순위로 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했지. 그런데 말이야. 근데 그게 실력밖에 없다고 생각해. 노래밖에. 노래만. 그 외의 건 다 버린 거야. 왜냐면 다른 거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이 쉽게 가버린다던가 컨디션 난조가 분명히 오니까 새벽까지 촬영이기 때문에 모로지 모든 컨셉은 모든 내 신경은 내 목소리 관리하는 거에 맞춰져 있었지.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못 열었지. 그 말에 오류가 있어.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라단사를 불러달라 했을 때 거침없이 라단사를 풍시 라단사를 불렀잖아. 어, 단사를 알아요? 바로 그게 고은성의 마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다 버리고 있었는데 그걸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였죠. 근데 진짜 그 씬이 없었더라면 내가 라단사를 부르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정말 그건 막 사실이거든. 아니 사실 그 계기로 라단사가 레퍼토리가 생긴 거잖아요. 원래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갑자기 이분의 레퍼토리로 제가 들으면서 콘서트 때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그건 진짜 즉흥적인 아이디어였는데 로베르토 알라냐도 그 누구도 라단사를 잘 부르는 테너는 있지만 라단사를 잘 부르면서 윈드밀을 도는 테너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윈드밀 이제 못하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 허리가 너무 아파. 고에스트로래. 고에스트로. 좋다 좋다. 아니, 고에스트로 고마해. 고마해라. 다들 지금 크크크크크 거리고 있어. 신이 내린 신. 날씨가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날씨가 아니고. 오늘 날씨가 여러분 좀 흐리는데 저 은성이 뒤에 있는 그림 되게 이쁘지 않아요? 저 그림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태진이 형이랑 전화가 엇갈려가지고 받아봐. 아 제주도라며. 내가 걸면은 부재중에 와있고 걸면 또 부재중에 와있고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전화를 끊을 건데요. 전화를 끊기 전에 질문 다섯 가지만 받겠습니다. 자, 시작. 휴스콘. 비베레 빈체로의 님의 질문입니다. 차 고치고 뭐 하실 거예요? 차 고치고 집에 가야죠. 팬텀싱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저는 팬텀싱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지카. 무지카예요. 자, 세 번째 질문. 코난 성대모사 백인태 씨 몇 시간 교육했어요? 교육한 적 없습니다. 맞아, 그거 인태 원래 너 거잖아 코난.
사실 코난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코난의 것이죠. 오, 못 부른 바스티유 넘버. 오, 아시네요. 그 노래 되게 좋아요. 좋은 노래 되게 많아요, 거기. 선글라스요? 아, 아니 엄마 거 아니 제 건데요? 네, 왜 엄마 거 같이 아, 이게 독특해서? 아, 뭐 이렇게 되게 노멀한 선글라스도 많은데 이렇게 오늘은 의상이 되게 또 심플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가끔은 좀 독특한 걸 써줘야 네. 또 이제 의상이 또 화려할 때는 선글라스를 또 노멀한 걸 끼워주어야 어? 별이 형이다. 이 사건의 범인은 이별이 당신이라고. 그거지, 바로 그거지. 이 사건에는 아주 비밀스러운 음모가 숨겨져 있어요. 그건 바로 자 브래드 역을 하면서 어떤 연구를.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할 때 뭔가를 되게 연구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타고난 감각. 아니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 순간에 공기를 더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람들 웃기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내가 웃겨야지 생각하면 사실 웃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웃기기가 쉽냐면 이 상황에 정확하게 밀착이 되면 돼요. 내가 이 상황을 꿰뚫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웃겨버릴 수 있다는 걸. 사실 연기할 때도 이게 뭔 상황이고 뭔 말을 할지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어떤 연구보다는 동물적인 어떤 왜냐면 나도 사람이고 누구도 사람이니까 다들 이 방법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냥 내가 느끼기에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답이 있으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뭐 게리 올드만 영화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를 보면서 아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저런 표정을 쓰는구나 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뭐 느낄 수는 있겠지만 뭐 그 표정은 그 상황에 맞는 표정인 거고 연기인 거고 제가 또 가야 할 방향성은 또 다른 거니까. 사실 아 인터뷰 아 사실 인터뷰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뭐 연습을 진짜 리허설을 거의 뭐 한 번 하고 올라갔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너무 연습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두려운 마음에 집에서 계속 이제 혼자 대본 보고 연습하고 했는데 어쨌든 어제 첫 공을 했는데 일단 어제는 머릿속에 이제 대사를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대사를 계속 생각하느라고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연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령님의 말대로 전진을 위한 태보는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공연에서 또 다른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형우님, 형우님과 서로 다른 역으로 같은 작품. 저는 형우님과 저 형우 형이랑 쓰릴미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잠깐만. 고지미 할 때 욕을 더 세게 해달라고. 아, 여기서 또 욕을 더 세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극이 좀 이상해져요. 전 사실 어제도 제가 욕하면서 이게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여태까지 공연하면서 만족스러웠던 적은 없어요, 거의. 근데 최근에 한번 있었어요. 로키 호러 쇼 할 때. 로키 호러 쇼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 진짜로? 막 발랄하냐 거의. 그건 아직 안 봤지요. 근데 그 티저를 봤어요. 영상. 거기서는 완전히 저기 외화 더빙폰으로 해달라고 연출님이 주문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기 자넷 이게 아니라 자넷? 막 이런 식으로 말해. 어, 그런 소리 되게 잘하잖아. 내가 말이야 코난톤이네. 코난톤. 코난톤은 좀 사실 더 빠져야 돼 코를. 히히. 자넷 장원인가요? 고지미. 고지미. 고지미가 뭐야? 고은성 지미. 아 고지미. 아. 지미 테일러. 아 지미 테일러. 다중인격이라서 변해. 막 처음에는 막 계속 변해. 그거 했어? 말 이름 뭐야 이거 시다. 어, 그거야? 네, 그거야. 아 빌어먹을. 어. 그거 했지. 아 그거 보러 가고 싶은데. 아니 근데 동신이 형 어? 인기가 많이 떨어졌네. 왜? 원래 예전에 한 막 몇천 명씩 들어오고 이러지 않았어? 지금 몇 명인데? 460명. 아, 네. 물론 여기 계신 460명을 만족하지만 여러분 저 진짜 만족합니다. 네. 꾸준히 동신이 형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이 너무 빠지신 것 같다고요? 말 돌리지 말라 그랬어. 저를 아세요? 저 안 빠졌는데 저 몸무게가 1kg 늘었어요. 브레드 춤 실력. 저 사실 춤 잘 춰요. 춤 잘 춰요. 저 지금 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춤을 못 춰 보이시나요? 저는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10이 있으면 아직 2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이 보신 게 2예요 2. 고은성의 토마스를 기대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리빌라 비달로카 할 때 뭐 골반을 뭐 더 돌려달라, 골반을 뭐 더 돌려달라 뭐 이런 주문을 받았었는데 사실 이게 그런 거예요. 너무 잘 추잖아요. 별로예요 또. 자기 합리화. 아니 춤 못 춘다고 본인이 그랬죠. 물론 제가 그랬죠. 근데 사실은 춤을 꽤나 훌륭하게 추는 편이에요. 근데 숨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10은 언제 나오냐고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에휴 장난이에요. 춤 못 춰요. 몸치야 몸치. 몸치야 몸치. 어? Saluda en español. Señorita, si tú me amas, si tú me amas, yo seré una esperanza que jamás. 그거밖에 몰라? Entra en mi vida. 동신님 카메라 좀 닦아주세요. 카메라 좀 닦아주세요. 닦아주세요. 일단 잘 추는 거 보여주세요. 아니요 제가 춤을 그렇게 못 추나요? 아니 그냥 전 춤이랑 그냥 남... 생각났어요. 제가 보여드린다 카메라 좀. 아니 그 카사코 드리는 거 내가 웨이브 한번 해볼게. 내가 팔 다 나와. 준환이 빼고 다 고만고만 하대. 너무하시네. 팔 다 나와? 나와. 그렇게 생각 안 되겠다. 다 안 나와. 어. 자 여러분 제 윈드밀에 이어서 여러분께만 선보이는 웨이브입니다. 자. 그 정도는 나도 해. 나도 하지. 자 댄스 배틀. 자 또 선글라스 끼는 건 뭡니까? 어 나온다. 에이 이게 1이야 이게 1. 아니 손가락. 어 2 3, 4. 아, 미안한데, 이거. 이거 큰일 났다, 너. 너 이거 이제 캡처 당한다. 캡처 당했는데. 지금, 이게 제일 웃겨. 물음표가 떴어, 그냥, 물음표. 안 돼, 안 돼, 은성아, 안 돼. 너 이미지 아니야. 너 이런 이미지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남자가 봐도 멋있는 은성이. 은성이는 그런 컨셉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근데 자꾸 본인이 인간적인 면모를 자꾸 드러내요 친숙해지려고. 아,
아니야. 너는 더 기계같이 잘생겨줘야 돼. 넌 더 멋있어져야 돼. 아니야, 넌 그냥 멋있는 캐릭터야. 그런 쪽 아니라니까. 아니야. 그건 내가. 박영규. 아, 하긴 그래. 위트는 좋지. 아니요. 위트 있는 거 좋지. 아, 안녕하세요. 저 박영규입니다. 박영구? 하, 영구가 아니라요? 영규예요. 영구나 영규나. 야, 그러면 말이야. 우리 이제 다 먹어서 나가자. 우리 음식이 많이 남았어. 싸달라고. 아, 그래야겠다 진짜. 피자만 싸놓고 피자포 다 먹었어. 이거 어떻게 다 먹어야지. 너무 달아. 근데 너무 달다. 아, 자 여러분, 흑쇼 많이 와주시고요. 아직도 표가 남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취소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아니 30초 만에 대전 콘서트도 그러니까 대전 콘서트도 그렇고 아, 왜 이렇게 취소들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들이 자꾸 생기나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네요. 부산 공연도 가고 싶어요. 저희야 뭐 다 가고 싶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성이 파스타 조금 남겼는데 괜찮아요. 저희가 다른 음식을 엄청 먹어서. 네. 대전 콘서트 이틀 오시는 분도 있대 여기. 아, 감사합니다. 홍대하지만 말씀드리면 대전 콘서트 노래 좋아. 노래 좋지. 아, 대전 콘서트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대구도 가고 싶습니다. 네. 전국을 가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네, 저희 진짜 해변에서, 여름에 해변에서도 은성이가 또 한몸 하잖아요, 형훈이랑. 저는 그때 나시에 입고요. 저는 팔은 괜찮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녁 6시,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디지털 싱글 핑 제가 작사했거든요, 여러분. 네, 왜 핑이야? 제목이 왜 핑이냐면요. 눈물이 핑 돌아서 핑이야? 네, 눈물이 핑 돌 때 그 제 앨범 자켓이 삐에로이잖아요. 그게 이제 눈물을 흘린 삐에로인데. 사실 어떤 소녀의 자화상입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광대에 비추어서 본인이 바라고 싶은 빛을 바라지 못한 어떤 자신의 모습을 피에로에 비유해서 누가 시키는 대로 혹은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슬픔까지도 감춰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컨셉으로 마스카라가 밑으로 번져 있는 게 눈물을 흘린 자국인데 그게 내가 이제 형이 노래할 때 사람들 앞에서 삐에로처럼 가면을 끼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핑이라는 노래 스토리가 그랑 좀 관련이 있고 핑이라는 노래? 그러니까 오늘 들어봐. 들어보면 이제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거야. 그 소녀는 가상의 인물이고? 그 소녀는 이제 나중에 공개할 예정이야. 실존 인물이야. 아무튼 여러분 알겠다. I love you. 여러분 저 갈게요. 맞아요. 흑핑 맞아요. 그 흑소의 흑이 어두워다는 흑도 있는데 눈물 흘린 흑흑흑 하는 그것도 있어요. 우는 소. 웃겨서 웃을 때도 흑흑하고. 그래 그런 것도 있고요. 자꾸 어두운 쪽으로 생각하지 마. 밝음을 생각하라고. 기아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촛불 같은 밝음이 있는 거야. 아, 그렇긴 한데. 그게 진짜 빛이야. 그게 뭔지 알아? 밤하늘에. 어둠이 있어. 아니, 밤에 전구가 있잖아. 여기 전구가 있잖아. 이런 전구에 나방이랑 막 그 모기들 막 달라붙잖아. 근데 촛불에는 안 와. 왠지 알아? 타고 있을까? 아니, 진짜 불이거든, 그게. 근데 가짜 불은 벌레들이 끌어. 붙어. 근데 뜨거워도 여기는 애들이 안 뛰어. 근데 불에는 작은 불이라도 그
그 온도가 있는 거야. 불이라고 불리는 온도가. 그래서? 그래서 진짜 불빛이 타야 돼, 우리는. 밝음은, 너가 생각하는 밝음은 어쩌면 낮이야, 낮. 형광등의 밝음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낮이라고, 낮. 근데 왜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태양이 낮이라고. 그러니까 태양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나무 그늘 같은 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그늘이 좀 필요해. 다 필요해. 그래. 해와 달이 다 필요해. 지금 아무 말 중이래, 우리. 자, 여러분, 이제 저희 이제 밑에 아이스크림집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제 아이스크림 팔아? 제멜로라고 장미꽃 모양으로 파는 곳. 오. 이쪽이 참 은성이가 좋아할 만한 거리입니다, 여기가. 얘가 약간 유럽 스타일이거든요. 전혀 아닌데. 너 유럽 스타일이잖아. 김치찌개에 밥 좋아해요. 그러면서 맨날 잡지 멋있는 남자들 해가지고 이렇게 형 이 스타일 어때? 이 수트 어때? 하면 다 이태리 애들이에요. 네, 그럼 저희 이제 합동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자, 흉스프레소 고은성과 이동신, 우리는 그럼 뭐야? 고이야? 이고야? 고이야? 이고야? 고이? 아니, 우리는 고동. 저희는 고동입니다. 네. 고동치는 우리의 뜨거운 심장과 함께 뜨거운 심장.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